혹시 이 단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려운 단어죠. 아마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실 겁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인내, 참고 견디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Ingenuity라는 단어는 참신함, 재기 발랄함, 기발함 뭐 이런 뜻입니다. Ingenuity. 좋은 뜻이죠? 세 번째 Curiosity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기심. 예, 이거 뭐저 인내하고 그 재기 발랄함을 유지하고 호기심을 유지하자. 이뭐저 그저 그어그 고전에 그저 동양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요세 가지가 저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그 장비들의 이름입니다. 화성 개발에 사용되는 장비들의 이름입니다. 처음 나오는 그 퍼시비어런스하고 세 번째 나오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지금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저 로버, 그저 자동차 있죠? 그 특수 자동차 로버의 이름이고요. 인제뉴이티는 무인 헬기입니다. 무인 헬기인데 그 얼마 전에 2023년입니다. 화성에서 무인 헬기가 비행에 성공했어요. 한 26m 아주 낮죠? 26m 정도 떠서 한 2-300m 날아갔대요.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저 아마 저보다가 과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진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성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아주 미세한 공기를 갖고 하늘을 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과업을 드디어 수행했다라고 해서 이 큐리아시티 저 인제뉴이티 그 무인 헬기의 화성 비행이 큰 의미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화성 개발도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달 탐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한 3주 전이죠. 2024년 2월 22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2월 22일 날그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펠콘 9이라는 로켓으로 그저그어 민간 회사입니다. 나사가 아닙니다. 민간 회사인 인튜이티브 머신이라는 민간 회사가 그 오디세우스라는 그저 탐사 위성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신기하죠? 나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 민간 회사죠. 거기서 만든 펠콘 9라는 로켓에 실어서 또 다른 민간 회사인 인튜이티브 머신이라는 민간 회사가 만든 오디세우스라는 그달그 탐사 위성이 발사가 되었고 그 민간 그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민간 회사가 달 탐사, 우주 개발에 첨단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여러 영역에서 그 우주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정부 주도의 이제 우주 개발이 민간 산업이 이 활동에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또 탐사를 주도하고 개발을 주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점점 힘의 추가, 힘의 균형추가 민간 섹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우주 활동의 산업화 현상, 우주 활동의 상업화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저 들어보셨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뉴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뉴 스페이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활동을 뉴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뉴 스페이스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민간 주도 우주 개발 활동을 말하는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탐사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우주가 산업의 대상이다. 또 상업적 이용의 대상이다. 라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진출한 것은 그 뜻이죠. 민간 기업들은 아마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주 탐사 활동이건, 우주 광물 채굴 활동이건, 우주 관광 활동이건, 또 우주 그 잔해물 제거 활동이건, 뭔가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뉴 스페이스라는
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페이스 활동에 나서는 국가들이 뭐가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2022년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진전이 있었죠.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고 다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45년에는 화성 탐사도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20년 후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는 화성에서 이런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이면 그 정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기술 개발 속도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 초부터 뭔가요? 우주 항공청도 출범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본격적인 우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뉴스페이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 뉴스페이스와 연관해서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해하시죠? 제가 하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에 조그마한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갔습니다. 2011년 조그마한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갔는데요. 그 소행성이 그저 2011-DW158이라는 번호가 붙은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이 그때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백금 아시죠? 백금이 그한 1억 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금 1억 톤이면 그 당시 시세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천조 원쯤 된대요.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조 원. 자, 이 6천조 원을 전 세계 인류가 75억 명이죠. 6천조 원을 75억 명으로 나누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저도 100만 원, 여러분도 100만 원, 모든 사람이 100만 원입니다. 전 세계 75억 명이. 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에 헬륨3가 많다고 하죠. 헬륨3, 헬륨3. 헬륨3 가스가 달에 많다고 하고, 그게 지금 달 탐사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거죠, 달에. 달에 있는 헬륨3의 경제적 가치가 한 100만 조 원쯤 된대요, 한화로. 지금 확인된 달에 있는 헬륨3의 경제적 가치가 100만 조원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75억 명으로 나눠봤습니다. 75억 명으로 나눠보면 대략 1인당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은 달에 헬륨3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당 100만 원은 2011년에 잠깐 지나간 소행성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우리 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행성이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소행성이 한 43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나간 소행성은 43만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달은 바로 근처에 있는 거고, 전저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저어 별이 저저저 행성이나 위성이나 별, 항성이 있는지는 계산하기도 힘들죠. 행성은 뭐 카운트도 안 되고, 위성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큰 항성, 태양 같은 항성만 따져도 지금 저그저어그그 하나의 은하에 별이 천억 개씩 있다고 하고요. 우주 전체에 그런 은하가 천억 개 있다고 하거든요. 그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니까 아마 계산이 안될 것입니다. 10의 22승이라고 합니다.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별만 따져도 소행성하고 이 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계산이 불가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주 개발이 시작되던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우주 개발이 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1957년에 당시 구소련에서 스푸트닉 1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소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우주가 탐사의 대상이 되고 국제사회의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유엔에서요. 조약을 만들었는데 그 조약이
67년 우주조약입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7년 우주조약입니다. 예, 67년 우주조약이 만들어지고 곧이어서 그 다섯 개 조약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조약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조약의 내용은 우주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느 나라의 자산이 아니라 어느 누구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어느 누구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75억 명의 공동의 소유 그 유산이다.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Common Heritage of Mankind라는 개념이 이 우주 규범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주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면 75억 명이 전부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1억 5천만 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는 왜 이런 룰을 만들었을까요? 67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우주에 못갈 거거든요. 우주에 가서 개발을 한다. 우주 산업을 한다. 우주에서 광물을 채취해서 이거를 사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디지털 체제를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규범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드디어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고 드디어 민간 기업이 탈에 갔어요. 이제 광물 자원을 캐지 않겠습니까? 광물 자원을 캐면은 그걸 팔지 않겠습니까? 팔면은 돈이 생기겠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페이스의 핵심입니다. 일부 국가는 원래 우주 규범 체제가 인류의 공동유산이니까 누가 개발하든지 그 경제적 이익은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많고요. 또 실제 우주 개발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령 미국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건 우리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겠나요?